이 영화에서 와인 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Il tanino. 정말로 그 내용에 완전 맞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스트 드링크의 서비입니다. 제가 7월 15일에 개봉 예정 영화인 와인 패밀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영화에 나오는 주요 포도 품종인 남부의 바룰로라고 불리는 알리아니코에 대한 품종 소개와 그리고 그 품종으로 만들어진 따우라지 와인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편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이건 정말 제가 꿈꾸는 삶인데요. 나를 올가매는 이 회사의 사직서를 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도 심지어 이탈리아 와이너리에서요. 우리 영화의 주인공인 마크도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CEO인데 회사에서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을 보고 사직서를 냅니다. Where are we going? Italy. Italy. Oh my gosh, Mark. Oh my gosh. So Wow, what's the occasion? I took a leave permanently. You what?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향인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아체렌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의 와이너리를 물려받아 와이너리를 다시 재건하려는 꿈을 꿉니다. Hello, guys. Get you. We're open. Come facciamo un po' di vino? Vuoi ricoltivare tutto? Sì. Per vendere l'uva? Sì. Impossibile. Why?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크가 와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와인 제조 당연히 모르고 포도 재배하는 거 모릅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랑도 이제 좀 약간 갈등이 생기니까 구글링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Does anybody know how to make wine here? Nessuno. Nobody. Okay, so we Google it. 거기에 설상가상 이 퇴직금까지 깨고 와이너리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와이프가 이탈리아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의 둘 사이가 걱정된 딸까지 와서 와인만 만들어도 지금 잘 될까 말까인데 가족까지 신경 써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마크는 제2의 삶의 여정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영화는 재밌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그 이탈리아의 그 고원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성들 아 이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실제 촬영지가 아체렌자에 있는 와인 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와인을 양조할 때 있는 모습들도 현지랑 가장 흡사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이 수확한 포도를 발로 이렇게 압착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크통에서 만들어진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또 DOCG 승인까지 받는 모습들이 영화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일상의 답답함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예고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은 이걸 더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7월 15일에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제가 이 마크가 재배하는 주요 품종인 알리아니코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따우라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리아니코라는 포도 품종도 마크의 스토리만큼이나 좀 기구한 삶을 갖고 있어요. 알리아니코는 남부에서 최고로 꼽히는 적포도 품종이에요. 그냥 원탑이에요, 원탑. 그리고 이탈리아 전체를 봐서도 네비올로만큼이나 최고의 품종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품종이 되었는데요.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멸종위기에 처할 뻔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 정부가 패전을 했잖아요. 경제적인 거를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알리아니코보다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은 산조베제나 트렌비아노 같은 포도 품종을 재배하라고 이탈리아 정부들이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 재배자들이 이제 알리아니코를 안 만들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품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이때 이 품종의 잠재력을 믿은 이 지역의 와인메이커인 안토니오 마스트로 베라르디노가 안 돼. 이건 꼭 유지시켜야 돼. 그래갖고 포도 재배자들한테 실제 알리아니코가 거래가 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웃돈을 주면서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도 재배자들이 이 알리아니코를 계속해서 키우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 때문에 이 포도 품종이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게 되었느냐?
때문이야. 바로 높은 산도와 알코올 그리고 탄닌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여러분 뭐죠? 병 안에서 오랫동안 숙성이 가능하죠. 이 탄닌이 높게 된 이유는 남부 이탈리아다 보니까 굉장히 햇볕이 덥겠죠. 이 포도 자체가 살아남으려고 진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껍질을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껍질에서 나온 이 탄닌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해서 이 와인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될 수 있는 와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오래 숙성이 되면은 그에 따른 복합미와 또 다른 아로마들이 발현이 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와인이 이탈리아의 바롤로라는 와인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남부의 바롤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설레는 이유는 안토니오 마스트로 베르라르디노에서 만드는 가장 유명한 와인인 라디치 와인이 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빈티지도 1998년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잠재력, 이 과연 살아있는지 이 잠재력을 제가 오늘 체험해볼 수 있다는 자리에서 굉장히 흥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98 빈티지를 오픈해서 따라 봤는데 명불 허전입니다. 정말 와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는 제가 따르고 나서 놀랐는데 따를 때 색이 거의 갈색인 거예요. 야, 이거 완전 토니포트 색인데 간 거 아니야? 산화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야, 향은 아주 또 쌩쌩하고 팔팔합니다. 가장 먼저 좀 느껴지는 향은 가죽향이었어요. 이 정말로 많은 가죽향들이 나 좀 버텨보내야 뭔가 이렇게 근자감을 보여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 놀란 거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체리의 향이었어요. 보통 1차랑 3차랑 공존하기 좀 많이 어려워요. 가죽향이 나면은 그에 걸맞은 땀 냄새나 흙 냄새나 이렇게 가기 마련인데 얘는 이 가죽 냄새, 아직도 신선한 과일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거는 약간 조린 듯한, 잼은 아니고 조린 듯한 붉은 과일, 라즈베리나 딸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달콤한 뉘앙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와인이 정말 신선하다고 느껴주는 부분이 뭐냐면 항아리에 있는 차통을 이렇게 흔들어 갖고 열었었을 때 나오는 그런 코를 약간 찌르는 그런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 자체가 굉장히 프레쉬하고 신선한 느낌을 이 가죽향이랑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을 기울였었을 때 이 아랫부분은 또 꽃냄새가, 달콤한 풍성한 꽃냄새가 있고 잔 위에는 조금 더 나무향처럼 또는 뭐 연필 심 그런 것처럼 나무 냄새가 좀 같이 나면서 이 와인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마셔볼게요. 와, 환상이다. 이게 얼마나 환상이 남냐? 또 풀바디라고 하면은 강렬해갖고 좀 입을 치기 마련인데 얘는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좀 줍니다. 이 영화에서 와인 메이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 내용에 완전 맞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리안코의 탄닌이 굉장히 세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23년 됐거든요. 23년 된 느낌을 얻어가는 게 완전 부들부들하게 넘어가요, 탄닌이. 애초에 처음에는 얼마나 단단했었으면 23년이 지난 지금도 탄닌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지를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와인이네요. 오늘 와인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과연 영화 주인공인 마크도 이런 와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크가 해피엔딩을 맞는지는 7월 1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와인 패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